아, 지금 들판 갔다 와서 일단 옷 벗고 씻었어요. 풀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래도 뭐가 묻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항상 들어와서 일단 씻고 그러고 해야 돼요. 혹시 알아요? 또 찐득이 같은 거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잘 씻어야죠. 일단 망고들빼기 가시상추 이렇게 같이 뜯어서 섞어서 김치를 해보려고 나갔어요. 엉아들 궁금하셨잖아요. 요즘 이 여름에 망고들빼기랑 가시상추랑 먹어도 되나 궁금하셨잖아요. 먹어도 되죠. 진짜 좋아요. 지금 이 시점에 김치에서 드셔도 겉절이 금방 해서 무쳐서 드셔도 맛있고 쌈으로도 활용하시고 장아찌 그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간장 장아찌 했다가 깻잎 찌듯이 쪄서 드셔보세요. 들기름 넣고. 원래 그런 장아찌는 이 시점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꽃대 올라올 때 위에 연한 데 뜯어다가 그때 하면 최고 좋거든요. 향 너무 좋아요, 엄마들. 이거 일단 뒤에 잘 살펴서 다듬을 거예요. 벌레 알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요. 와, 그래. 날이 가물어가지고 상태가 들나물들도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남을 뜯을 게 없어요. 들판에 나가면. 참, 이런 날도 있네요, 진짜. 안성에 항상 나물이 풍족해가지고 엉아들 부러워하시잖아요. 아, 근데 이렇게 힘들게 뜯을 때도 있네요. 아, 망고들빼기 요즘 한참 만약에 가물지 않았으면 한참 나올 때예요. 그래서 요맘때 항상 뜯어다가 장아찌도 하고 했던 건데, 아, 일단 뭐, 먹을 만큼은 뜯어왔으니까요. 이거 얼른 다듬어서 겉절이 먹을래요. 저 아시잖아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아, 근데 가시상추는 없었어요. 이렇게 이 속간에 보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다듬다 보면. 그래갖고 먹기가 좀 꺼려졌는데 오늘 뜯은 데는 굉장히 깨끗하네요. 상태가 너무 좋아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요. 와, 이런 거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나물 이렇게 좋은 거 만나기 쉽지 않아요. 될수 있으면 다 여기 벌레 알 이런 거 없으면 다 하려고요. 그냥 이거 김치 다 할게요. 큰 것들도. 아, 저 이거 다듬으면서 지금 침 넘어간 거 아시죠? 상상했거든요. 잠깐 동안 김치. 아, 빨리 해서 먹을게요. 와, 너무 좋죠? 세상에. 작년에도 가물었었잖아요. 사실 작년에도 왕고들빼기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일단 들나물들도 가물면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못 자라요. 망고들빼기 깨끗이 다듬어서 깨끗이 또 씻었어요. 이거 일단 젓갈에 절일 거예요. 멸치액젓 많이 넣으면 짜요. 조심하셔야 돼요. 와, 이거 지금 씻는데도 향이 너무 좋은 거 있죠. 자, 이렇게 두면 좀 절거든요. 좀 절면 양념할게요. 밥도 다 됐네요. 얼른 망고들빼기 무치면서 밥 먹을게요. 자, 이제 양념 해볼게요. 좀 절었거든요. 대파, 마늘, 들나물 효소, 고춧가루, 깨. 자, 이제 다 됐어요. 쓴맛을 좀 중화시키려면 단맛이 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나물 효소 오늘은 조금 더 넣었어요. 맛있겠다. 왕거들빼기 겉절이가 완성됐어요. 아, 진짜 오랜만에 먹네요. 요 시점에 꽃대가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또 맛이 색다르거든요. 그때도 너무 좋아요.
아, 오늘도 완두콩밥에 왕고들빼기를 척척 나서 먹을래요. 맨입에 한 입만 먹고야. 맛있어. 이걸 젓가락으로 먹어야 될까요? 손으로 먹는 게 빠른데. 와, 진짜 맛있어, 영화들. 그렇게 안 써요, 영화들. 식감도 너무 아삭아삭 좋고요. 질기잖아요. 그 위에 연한 데를 뜯었잖아요. 저의 젓가락 안에 안 먹을래요. 그냥 손으로 먹을게요. 아. 아, 안 써요. 진짜 이 정도면 쓴 거 아니에요. 정말 쓴맛을 모르겠어요. 그냥 상큼해요. 아, 엉아들 죄송해요. 아니, 여기서 창문 보고 밥 먹는데 까치들이 요즘에 너무 고추를 다 따먹고 있어요. 아, 정말. 고추를 양, 그, 아니, 어떻게 고추를 까치가 따먹을까요? 지금도 제가 심어놓은 파프리카랑 고추 따먹고 있어갖고 나가서 쪼고 온 거예요. 어떡해. 올해 전쟁 치를 것 같아요. 새들하고. 저희 밭에 새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진짜 옥수수랑 토마토랑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실 고라니도 들어왔었잖아요. 고구마에 다 뜯어 먹었다고요. 아, 속상해. 저 고라니랑 싸웠어요. 고라니가 제가 막 못 오게 했더니 막 달려오는 거 있죠. 아, 그러더니 싹 옆으로 지나가가지고 저 담을 넘어갔어요. 아, 어떻게 고라니가 담을 쳐도 넘어오냐고요. 아, 먹다가 진짜 산통깨래. 집중해서 먹어야 되는데. 아. 맛있어. 고기가 있으면 더 맛있겠지만 고기 없어도 너무 맛있어. 줄기 있잖아요, 줄기. 이것도 다 했거든요, 제가. 점점 큰 거 찾게 돼요. 점점 큰 거. 이 여름에 그 들나물들이 대표적인 게 있어요. 이 왕고들빼기도 여름 나물이거든요. 여름에 참 먹기 좋고요. 그리고 뭐 쇠비름, 한련초, 가막사리, 또 도깨비 바늘 뭐 많죠? 여름 나물들. 근데 정말 왕고들빼기는요, 가을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왕고들빼기는 맛도 기가 막히지만 약으로 드셔요. 예전에 저 아는 오빠가 위암 수술하고 이 왕고들빼기를 거의 매일 먹었대요. 다른 야채는 다 삶아서 먹었는데 이 왕고들빼기는 생으로 먹었다 하더라고요. 거의 완치가 된 거죠. 왕고들빼기 약이에요. 많이 먹으면 좋죠. 한 번에는 아니에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설사할 수 있어요. 모든 나물이 그래요. 찬성질이 많아서.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죠. 안 되겠다. 두 개.
밥이 다 먹었어요. 최고. 와, 다리풍을 파니까 먹을 게 생기네요. 요 금방만 찾아보고 왕거들이 없어서 그냥 포기하고 안 먹고 이랬는데 조금 나가보니까 왕거들빼기가 있네요. 아, 정말 원풀이 했어요. 요즘 먹고 싶었었거든요, 왕거들빼기가. 먹은 지가 한참 됐잖아요. 거기다가 지난번에는 제가 가시상추를 뜯어다가 고기를 구워 먹었는데 이 왕거들빼기 먹은 지 한참 됐어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진수성찰 하나도 안 불었고요. 너무 꿀맛이네요. 엉아들, 요즘 왕거들빼기 가시상추 다 먹을 수 있어요. 연한데 뜯어다가 겉절이 해서 드셔요. 김치도 하시고 장아찌도 하시고 많으면. 근데 여기 별로 없어요. 저도 다니다가 많은 곳 발견하면 저 장아찌 담그고 싶어요. 엉아들도 해보셔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